한국 조선해양이 현대사모 중공업을 상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식시장 침체로 부담을 느낀 한국 조선해양이 상장을 철회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조선사들의 올해 수주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인데 양적인 성장보다는 수익성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간 지주 할인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흑자 전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한국 조선해양. 과연 주가 상승 이제 시작일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이 이 자회사의 상장 계획을 철회를 하면서 전거래를 7%가량의 급등으로 종가를 체결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했을 때 중간 지주사 할인으로 인한 좀 타격을 받았던 만큼 우려가 나왔었는데 그게 좀 해소된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일단은 이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일단 이제 한국조선해양 지금 네. 현대 3호중공업을 좀 상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지금 어제 현대중공업이 살짝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사모펀드에서 지금 갖고 있는 현대 3호중공업의 어떤 지분을 좀 사야 되는 입장에서 네.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매수 대금으로 현금 한 2,600억 정도 그다음에 4,300억 상당의 지금 현대중공업을 주식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좀 이런 상장 철회 어떤 소식과는 좀 별개로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네. 이 부분은 좀 모멘텀과는 상관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좀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볼 때 매력적인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무튼 현대조선해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자회사의 상장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조선해양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상장이라는 리스크를 좀 탈피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중장기적으로 또 배당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주주 가치가 좀 재고가 올라가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을 가진 보유하신 부분 주주분께는 오히려 좀 호재가 됐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수주 관련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 이제 작년에 뭐 30조가 넘었기 때문에 올해 약 23조로 지금 이제 수주를 목표로 설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엔진 부분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운데 지금 세 개 회사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보다 현대 3호중공업이 좀 더 많은 좀 보수적인 43% 정도가 좀 깎인 부분으로 좀 목표를 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수주액도 상당히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년간 수주 목표를 초과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았다라 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이제 LNG 쪽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에서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신규 수주가 이제 목표가 올해 목표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무리하게 저가 수주를 하지 않겠다라는 좀 의미로 좀 받아들인 게 어떨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2021년, 2022년 LNG 수요가 좀 급증하면서 2년 연속으로 목표치를 좀 초과 달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 잔고는 이미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 수주 목표치를 내렸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 이면에 수주 잔고는 넉넉하고 업황에 대한 자신감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가 많다는 것 자체 일단 조선 이제 업체가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수주가 이제 매출로 돌아오는 네. 좀 그러한 시점이 저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올해가 조선업에 있어서만큼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올해는 네. 이제 숫자로 찍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잠비크 프로젝트의 어떤 대량 발주라든지 또 해양 플랜트 수주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수주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조선 좀 대형사 중에서 좀 최선호주를 꼽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회에 대한 리스크 좀 해소됐고요. 여기에도 수주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저가 수주라기보다는 좀 고가에 대한 수주, 여기에도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어떤 발표는 상당히 지금 이제 한국조선해양에게는 좀 호재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현대그룹 조선 3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3사 중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네.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조선 해양 지금 어제 좀 좀 이제 뉴스가 나왔던 이 회사를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최선호주로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계속 말씀드린다만 지금 이제 이제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 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여기 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또 지금 사실은 이제 전고점이 지금 한 10만 3천 원인데 그에 비해서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게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어제 좀 뉴스가 나왔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한번 조선업에 대한 기대 한번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